이제 막 20살이 된 보호종류 아동 아영. 월급이 120만 원인데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소득신고하면 수급자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소득이 한 80만 원? 그 정도면 수급자 유지하시면서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나오네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쳐보지만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재판 가야죠. 근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 형 씨가 실수를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세상은 그녀에게 빨리 어른이 되라고 다그칠 뿐입니다. 너 그냥 여기서 일 안 해볼래? 한편 홀몸으로 술집에서 일하며 갓난쟁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여자 영채. 아, 좀 먹으라고 진짜 진짜! 왜 안 먹어! 그녀 역시 삶의 무게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흔히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기댈 언덕 하나 없는 두 사람의 만남. 일찍이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와 철이 덜든 아이 같은 어른의 성장 스토리. 영화 아이입니다. 자기구나? 생각보다 어리네. 너 학생증이나 신분증 가져왔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 일자리를 알아보던 아영. 형이 저 방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요. 친구의 소개로 베이비시터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학생 중에 이하영이라는 학생이에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뒷번호 731로 왔지? 아, 왜 남의 학교에 전화를... 맞네. 막말 면접에 동의 없는 신분 확인까지 점입 가경입니다. 이 냉동실에 있는 거 이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게 내 마지막 저지다. 소중히 좀 달아줘. 부탁할게. 결국 취업에 성공. 과거 보육원에서 어린아이들도 돌봤겠다. 전공도 아동학과겠다. 아영은 야무지게 혁이를 돌보는데 유일한 걱정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기 엄마 영채뿐. 현금 5만 원. 우리 육아일진데 시간 되실 때 보세요. 됐어. 뭐 그런 거죠. 하는 게 거기서 거길 텐데. 그렇게 다소 아슬아슬하지만 베란다에 있는 유모차 써도 돼요. 약속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혁이 시기에 새로운 거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 좋다길래. 서로에게 보폭을 맞춰가던 어느 날. 어머나! 아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한번 알아봐도 되죠? 아니요, 죄송한데 누구시냐고요? 궁금하면 애 엄마 불러요. 영채 그 망한 부르라고. 다짜고짜 집안으로 밀고 들어온 여자. 혹시 빚쟁이? 아니면 영채의 가족? 나 혁이 보러 온 거야. 네가 혁이를 왜 보러 와? 어? 그럼 돈을 주든가. 나 주자 했지. 언제?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사고 파는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혁이 보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미쳤냐? 내가 파는 척하고 응? 돈 받고 토꼈지. 안 그러면 보육원 보낸다고 뭐 이 하는 거야 미친. 어? 갈수록 일터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터라 더욱 심란해진 영채는 엄마야, 엄마. 엄마 싫어? 왜 엄마가 싫어? 아기 침대에 가드를 내려놓고 출근을 해버리고 혁이는 그만 크게 다치게 되죠. 이게 두개골 골절인데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자칫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난 영채.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네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가라고. 고객님,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데. 아니 왜 120만 원이나 나와요? 네? 게다가 지금 형편에 도저히 감당 못할 병원비까지. 아이고, 얼굴 좋아졌다. 살만한가? 미쳤어. 막다른 곳에 몰린 그녀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언제 내려간대? 가기도 뭐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며칠 안 걸려?
어차피 앵커맨 엄마 찾아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이나 많이 벌어놔. 하루하루 살아내려 애썼지만 매번 새롭게 펼쳐지는 가시밭길에 희망보단 절망을 떠올리기 쉬운 이들. 언니보다도 힘들게 애껴는 사람들 많아요. 언니만 힘든 척하지 마. 과연 아영과 영채의 고된 자립기는 이대로 좌절되고 마는 걸까요? 상처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두 사람의 만남과 자립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 아이. 너 왜 나 술집 다니는지 안 궁금해? 네, 별로. 저도 질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질문 받으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했나 생각해봐야 되고. 오, 멋있는데. 여기서 영화의 제목인 아이는 영어로는 나를 뜻하는 알파벳 I로 홀로 서기를 위해 애쓰는 보호종류 아동 아영과 싱글맘 영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데요. 이런 일 못하세요. 이런 일 못하세요. 여기에 자폐아의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낸 영화 증인. 16개요.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를 통해 쌍천만 배우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김향기와 춘영아 씨라고. 난 향단이고. 영화 방자전부터 기도하는 남자까지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는 배우 류현경의 환상적인 연기 앙상블까지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영화. 이건 특급 칭찬이야. 그러나 이 작품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한 진짜 히트맨은 따로 있었으니. 아, 왜 때려? 빨리 가! 애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 나와! 바로 극중 영채가 일하는 주점의 마담, 미자로 열어난 배우 염혜란입니다. 야! 이거 진짜 미친 이거! 언뜻 거침없는 언행 탓에 악역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녀는 인생 원래 고다. 렛츠 고 할 때 고 아니고 쓸 고. 못 먹어도 고 아니고 빌어먹을 고라고. 철학자 나셨네. 철학자 나셨어. 영채의 아들에 대한 걱정에 참교육 인생 명언을 추측하는가 하면 깡패야? 왜? 한 대 때리줄까? 내 새끼는 저 때기 전에 청양고추도 먹었다. 네 뭐 얼마나 잘 컸는지 보면 깜짝 놀란다. 맛있어. 가장 힘든 순간 갈 곳 없는 아영과 영채 모자를 보듬어주기도 하니 그 경이로운 갭 차이 히트다 히트. 그렇다면 지금부턴 영화 아이 속 아영과 영채의 맵짠 순간을 히트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채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병원을 찾아간 아영. 아유, 빨리. 그런데 여기는요? 없는데. 혁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아영은 영채가 혁이를 브로커에게 넘겼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다 파양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언니 파양당하면 어떤지 알아요? 그럼 다시 보육원 가요. 그럼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그거 싫으니까 아등바등.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 건지 언니가 아냐고요. 또 뭔데? 어? 네가 혁이 나왔어? 네가 뭔데 혁이를 키우라 마라 난리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나 몰라라 하는 영채의 모습에 아영은 폭발하고 맙니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서 니네 엄마 술집 여자 소리 들으면 뭐가 좋겠냐고. 손가락질 받으면 뭐가 좋겠냐고. 내가 진짜 도와줄게. 니가 여기 버리지 마.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아이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